러시아의 작은 스위스 크라스나야 빨라냐. 듣던 대로 멋졌다. 2000m가 넘는 산 꼭대기까지 설치된 리프트. 대단하다. 왕복 요금은 800루블, 4만 원. 공포심을 최고로 느낀다는 10m 높이. 오금이 저렸다. 미국 땅에서 외주를 타고 떠난 하늘 여행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30분에 걸친 공중 부양 뒤에 도착한 정거장엔 서린도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나는 다시 리프트에 몸을 실었다.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한겨울 3m 높이까지 쌓인 눈. 또 다른 풍경이 상상 속에 그려진다. 바로 여기가 2014년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장. 4개의 슬로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게 3200m. 헬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한다. 이러다 중간에 멈춰서면 어쩌지? 걱정은 현실이 됐다. 리프트가 정말 멈춰선 것이다. 공포도 잠시, 특별한 경험은 이제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다. 1시간 30분의 만만치 않은 공중여행. 왠지 모를 답답함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만 같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나란히 존재하는 색다른 세상의 문으로 향하는 기분이다. 해발 2238m, 1950m 높이의 한라산보다도 더 높다. 8월의 뜨거운 여름에 만나는 겨울의 흔적, 잔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곳, 세상의 꼭대기에 선 이 기분, 최고였다. 눈에 익은 풍경이다. 인간의 기도는 어디서나 닮았다. 이름 모를 야생화를 들여밟고 걷는 이 기분이
구름 위를 걷는 느낌과 비슷할까?